오늘은 하체 두드러기로 몇 년 동안 고생하셨던 35세 여성분과 64세 여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35세 여성분 가인님은 키 167에 몸무게는 58kg이신 아이가 둘 있는 워킹맘이세요. 가인님은 소화나 식욕, 대변 및 수면엔 아무 이상이 없으세요. 하지만 평소에 잘 붙는 체질이고 체력은 아이를 낳은 후론 예전의 절반 정도시고 힘들면 두통이 쉽게 발생하시죠. 두드러기는 평소엔 가끔 올라오는 정도지만 여름에 무더위가 시작되고 장마철이 되면 허리 아래로 붉고 넓적한 두드러기가 심해져 병원약을 드셔야 했대요. 그게 매년 반복되면서 한 3년 정도 되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남편이 해외지사로 발령이 나서 가족이 함께 가게 되었는데 그곳이 습하고 더운 곳이라 두드러기가 계속될까 걱정이 돼요. 한약으로 치료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상담하러 오셨다 하셨어요. 가인님은 평소 아이들이 감기를 달고 살았는데 저에게 한약이며 한방과립제를 먹이면서 항생제를 끊고 살 수 있게 되어 저에게 신뢰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거든요. 64세 여성분 희수님은 주로 엉덩이에 생기는 붉고 넓적한 두드러기로 가려움이 너무 심한 상태로 몇 년간 고생하신 하지만 해외에서 식당을 하고 계셔서 병원약은 거의 안 드시고 버티셨던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 잠깐 들어오셨는데 여동생이 두드러기는 고칠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해서 저에게 상담하러 오신 분이셨어요. 희수님은 보통 체격에 소화나 대변은 괜찮으시고 식사는 일하실 땐 잘 안 드시고 저녁 늦게 드실 땐 폭식을 하시고 수면은 20년 이상 불면증이 심하신 편이시고요. 다른데 불편하신 데는요. 속열이 많아 더운 걸 못 참으시는 거, 또 오랜 시간 식당 일이 무리가 되어서인지 아침에 손발이 부어올라 잘 못 쉬시고 많이 저리신 거, 다리는 무릎 아래로 발등까지 너무 아프고 온몸은 마디마디가 다 쑤시고 힘드신 거, 하지만 지금 당장은 두드러기가 너무 심해 미치도록 가려워 밤새 긁고 계신 거, 이것만 고쳐줘도 살 것 같다 말씀하셨죠. 왜 두드러기를 이야기하는데 35세 가인님과 64세 희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하는지 궁금하시죠? 그 이유는 두 사람의 체질이 완전히 다른데도 증상이 하체 부위로만 두드러기가 오는 것으로 같다는 점. 그러나 그 치료는 증상이 같다 하여도 체질과 병의 원인이 달라 치료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가령 35세 가인님의 두드러기의 원인은 아이를 낳은 후 체력이 급속히 약화되어 혈액을 생성하는 골수의 기능과 혈액을 순환시키는 심장의 기능이 모두 허약해져 인체의 모든 물질액이 합으로 처지고 이 상태에서 혈액에 생긴 열로 하체 허벅지가 붉게 부풀어 오르는 두드러기로 온 것이고 64세 희수님은 오랜 기간 몸을 혹사시키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여 간의 기능과 혈액의 질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혈액의 열이 팽창하면서 더하여 나이가 들어 기운이 쇠약해지면서 엉덩이로 두드러기가 온 상태였기에 그 치료 또한 간의 기능을 올려주면서 피부에 정체된 수분을 조절하고 소화력을 올려주는 약초로 여기에 혈액의 열을 식혀주고 하체 피부까지 팽창된 열을 식혀주는 약초로 두드러기는 어느 정도 개선시킬 수 있지요. 하지만 35세 가인님의 치료는 체력이 약해지고 혈액의 질이 약해진 까닭에 인체의 기운과 체력을 올려주는 약초와 혈액의 질을 올려주는 약초, 여기에 과로나 더위로 생긴 혈액의 열을 식혀주는 약초가 소화력을 올려주는 약초와 함께 필요하죠. 왜 체력이 떨어지면 소화가 잘 된다 하더라도 인체에서 이를 분해하고 흡수하는 기능이 약해져 소화 흡수력이 완전하다고 보질 않거든요. 그리고 가인님은 한약과 함께 평소 규칙적인 운동으로 심장의 박동력을 올리고 근력을 키우는 것이 꼭 필요하죠. 그럼 이 두 분 모두 어떻게 치료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우연히도 두 분은 한약을 11분씩 3번 정도 드신 후에 해외로 다시 나가게 되었어요. 3번 정도 드시고 나서는 가인님은 80% 이상 피부가 좋아진 상태로 희수님은 한약을 먹는 동안은 엉덩이의 두드러기가 완전히 없어진 상태로요. 하지만 지금 상태가 나아졌다고 완전히 치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기에 두 분 모두 해외로 나가시기 전에 제가 두드러기로 너무 가려울 때 드시라고 과립을 한 달분 정도 따로 챙겨드렸어요. 왜 과립으로 혈액과 피부의 열을 식혀주고
습을 조절해 순환을 촉진해주면 당장의 증상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재발도 쉽게 안 되거든요. 하지만 과립제는 당장의 증상을 덜하게 해주는 처방이지 인체 자체의 회복 능력을 올려주는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므로 계속 복용하는 것이 아닌 증상이 올라올 때만 챙겨 드시면서 평소엔 과로가 안 되게 푹 쉬어지고 규칙적으로 운동도 꼭 해달라고 당부드렸어요. 음식은 원래 건강하게 드시니 말할 필요도 없었고요. 참! 한약은 10일씩 3번뿐이긴 했지만 어느 정도 체력을 올려드리고 간과 혈액의 질을 올려주었기에 피부가 예전 상태로 쉽게 돌아가지 않을 거란 자신감은 있었어요. 그래서 과립을 한 달분만 챙겨드렸던 거고요. 오늘 만성적인 두드러기로 고생하셨던 가인님과 희수님의 이야기 어떠셨어요? 두 분을 치료하는 동양의학의 원리가 생각보다 깊이 있고 아 그렇게 치료하면 근원적으로 두드러기를 고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이것으로 오래 고생하신 분들께 두드러기의 여러 원인과 치료들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으로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